이게 이동수가 많은 건지 본인이 아니면은 돌아다니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바쁜 건지 이동수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동 병동 쓸데없이 바쁘신 분 같은데 지금 볼 때. 예. 돌아다녀도 별다른 성과도 없고 지금 현재 뭐 억울하게 지금 억울한 일이 있을 건지 뭐 아마 관제수랑 억울한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리가 안 되기는 하지만 억울한 일 그리고 관제수 조심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동 변동수도 들어와 있는 게 본인이 돌아다니는 일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진짜 뭐 이동 변동수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근데 내년이 되면은 분명히 좋은 일은 또 있을 듯 싶거든요. 예. 안 좋은 일 뒤끝에 좋은 일도 같이 따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거를 정말 잘 해결해야 될것 같아요. 타고난 사주에 돈을 쫓아가면은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자꾸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내가 힘들게 노동해서 돈을 벌 팔자가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뭐 남을 부려먹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돈이 들어와야 되거나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지는 말래요. 네, 돈을 쫓아가지 않고 그리고 남을 부려먹고 이렇게 하면은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 같거든요. 근데 무슨 일 하세요? 일단 네. 부동산에서 경매 있잖아요. 네. 경매고 저희가 그 물건을 잡고 거기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팔거나 임대를 주거나 하고 있습니다. 아, 부동산 관련된 일을 예, 하시는구나. 아, 가업입니다, 가업. 가오. 뭐 현재 관제나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뭐 얽힌 일이 아니요, 있어요? 그런 건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뭐 억울한 일이 있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게 이제, 남한테 이제 내가 피해를 보거나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아무튼 좀 조심하셔 봐요. 그런 거 가지고는. 예. 네. 그러면은 집 밑에 직원들 있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직원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발로 다 뛰세요? 저랑 이제 아버지랑 같이 둘이서만 아, 하고 있어요. 둘이서만. 그러시구나. 그래서 직업적인 걸로는, 아, 그럼 부동산이면 돌아다니고 법원 왔다 갔다 하시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제수가 뭐였나? 아, 그러면? 법원도 관. 그럼요. 법원, 관청하고 자꾸 들락달락거리 일을 말하는 거니까. 관제수도 나오고. 근데 뭐 억울한 일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을 거는 같아요. 지금 없다고 하지만. 너무 억울하게 살아서 그걸 못 느끼는 건가, 제가? 억울하게 산게 뭔데요? 글쎄요, 뭐, 무뎌지는 거 아닐까요? 사람마다 좀 약간 기준이라는 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같아요. 그리고 그럼 관제수라는 거는 관청에 왔다 갔다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관제수로 비춰질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내년에는 뭔가 일적인 걸로나 금전적인 걸로는 굉장히 좋은 기회나 이런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도 조금 정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만 조금 지나가면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결혼을 일찍 하신다면은 두번 결혼해야 될 팔자라고 이렇게 나와요. 네, 지금 결혼하셨어? 아니, 미혼입니다. 미혼이에요? 올해 40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럼 첫 번째 결혼도 없었고? 예. 잘 됐네, 그러면. 어차피 해도 갔다 와야 되는 운이니까. 네, 만나시는 분 무슨 없어요? 왜돈 버느라고 바빠서? 왔다 예 네? 일만 바빠서? 예 내년에는 근데 있잖아요. 일적인 것도 그렇고, 뭔가 인연은 또 닿을 것 같고, 그래요 예, 조금씩 뭔가 풀리는 운인데? 여자 만날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면은, 어디서 만나야 되죠? 모르죠. 그냥 뭐 인연 운이 있대요. 그냥 뭐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뭐 연애할 만한 상대가 생기는 운이지 않을까 싶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해외 쪽으로는 어떻게? 해외요? 예.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일이 있으셔? 예, 있습니다. 아까 이동 변동수가 그게 뭐 해외 그런 것도 관련될 수도 있죠. 해외도. 네, 그쵸.
이동수각. 어차피 내가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는 거는 가업이니까 안정적인 거잖아요. 예. 근데 내가 이동수가 있다는 거는 집을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일적으로 변동, 움직이는 운을 말하는 거니까 해외에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움직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 나가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해외 어디요? 동남아 쪽에. 동남아 쪽? 해외 나가서 하려고 하는 일도 나쁘지는 않대요. 어. 근데 아무튼 억울한 일은 조심하셔라. 서류 같은 거 꼼꼼히 잘 보고 뭐 그런 거겠죠. 뭐 또 가업으로 하시면 뭐 아버님이 또 오래된 그거니까 예. 잘 하시겠죠. 예. 아버님하고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나가게 된다면 혼자. 네. 혼자? 예. 근데 같은 일이에요? 다른 일. 다른 일? 예. 어, 독단적으로? 네.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근데? 그냥 제 사업이죠. 화장품. 아, 화장품? 예. 해도 짧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먼저 자리는 잡되 사람을 조금 굴려서 해야지 막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르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해외? 예, 맞아요. 네. 예, 저도 계획은 네. 짧게. 네. 예. 짧게 해서 회사를 키워서 팔건 아니면은 내가 뭐 이렇게 아무튼 짧은 시간 오랫동안 거기에서 머물러서 내가 그 사업을 하거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여기 이 일에 지금 여기 일은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바깥에서 해외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에 너무 몰두하거나 매진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될 거는 같은데 짧은 기간 안에 쇼부 보고 나와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사업을 주체로 해도 괜찮을까요? 사업을? 본인이? 예. 직접? 그렇죠. 이번에 그 나가려고 아니, 하는 거? 뭐 언제든지 저라는 사람이 예. 사업을 언제든지. 해야 될 팔자인 건지. 아, 그럼요. 건지. 그럼요. 아. 본인이 사업을 하거나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시기도는 잘 봐야 될 거는 같아요. 네, 그 시기도 잘 봐야 될 거는 같긴 한데 그게 조금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돈 버는 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일적인 거? 네, 여태껏은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어... 네. 맞아요, 연애도 서른 하나, 둘이 마지막이었어요. 진짜요? 그럼 예, 한 예. 7, 8년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입만 했나 보네요. 진짜? 근데 쓸데없이 바쁘고. 아, 쓸데없이. 근데 그게 더 좋은 경험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갑자기 시간이 될 수 있죠. 사람이 2년의 때가 아니니까 못 만난 거고. 40대 들어 이제 쓴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 2년은 또 같이 들어오거든요. 네. 아무튼 올해 지나고 내년 내 후년서부터는 일도 연인 운도 조금씩 안정적인 운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근데 일은 지금은 뭔가 좀 너무 무리해서 돈 투자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돈을 쫓아가지 말아요. 사람을 부려먹고 이것저것 내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근데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일단 시작해보시는 게 알겠죠? 또 몇 가지 좀 적었거든요. 네. 아, 건강이랑 그리고... 존나 건강해 보이는 얼굴 낯이 나보다 돋보얀데 왜 웃어요?
건강이랑 봐요. 죄송해요. 장난쳤어요.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점을 좀 빼고 싶은데. 네네. 얼굴에. 네. 어? 몸 관리하셔야 된다고 나오는데요? 아 그래요? 네. 건강검진 언제 했어요? 마지막? 아 거의 안 했어요. 살면서? 마지막이 언제예요? 안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아. 한 10년 전? 건강검진 한번 해보세요. 아, 네. 몸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굴 낯은 좋긴 한데 그래도 몸 관리는 조금 하셔야 되는 건지 집안에 내려오는 유전병이 있는 건지 이런 오장육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건강관리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얼굴에 점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복점이다 어디가 흉점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차라리 저는 점을 싹 빼는 게 저는 다요? 네. 그냥 깨끗하게. 깨끗하게. 네. 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려면 다 빼고 아니면 말거나 다 빼거나. 그렇죠. 다 빼세요, 그냥. 지금 제 눈으로 보이는 게 입가랑 코랑 눈 옆에 이렇게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원래는 없었었는데 네. 잡티로 이제 점이 생겼어요. 네.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 네, 눈도 눈가에 있으면은 뭐 눈물점이라 그래서 뭐 눈물 흘릴 일이 많다고 하잖아요, 어른들이. 그래서 눈가 점도 빼는 게 맞고. 그리고 뭐 미인점이라고 하는데 코에 이렇게 점이 있으면 괜히 이제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이런 게 막 들락날락거리는 게 많거나 이성한테 인기가 많은 거니까 그래서 더 자리를 못 잡는 걸 수도 있고 아. 네, 입가인 주변은 구설이나 이런 거에 좀 휘말릴 수 있거나 이래서 그냥 저는 차라리 그냥 얼굴이 깨끗한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빼야겠네. 네, 전 빼는 거는 뭐 일이 아니니까 건강관리만 조금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신 왜 했어요? 그냥 어렸을 때, 철없을 때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백화점 다니면서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했었던 것 같은데 후회는 안 해요, 지금. 근데요, 문신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는요, 운이 되게 안 좋았었을 것 같아요. 아, 그때요? 네. 그래서 내 몸에 칼을 대면서 안 좋은 기운을 액땜하고 넘어간 것 같아. 아. 근데 원래 문신이라는 거는 나와 맞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그림이 10년 동안 내 몸에 그 기운이 같이 한대잖아요. 근데 뭐 문신이 해서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좀 액땜하고 넘어간 편인 것 같아요. 아, 본인은.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네, 원래 뭐 공부 끈도 짧아야 되고 본인 보면 제가 볼 때는. 네, 공부랑 전혀. 그렇죠. 예. 네, 학업도 원래 짧아야 되고 예. 원래 막 이래야 되는 사람이거든. 본인 자체가. 네. 왜요? 금전하고 관련된 부적이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기도를 조금만 해보세요. 안 좋은 거는 초년에 많이 지나간 거긴 같은데 받쳐주는 운이 조금 많이 부족해요. 환경이라던가, 그러니까 뭐 집안 이런 환경이라던가 이런 걸 떠나서 아무리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그거를 성과내거나 이렇게 돈을 모으거나 내가 사업적으로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조금은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할게요. 소띠면은 1월생이잖아요. 아, 네. 1월에 농사 져요? 아니죠. 네. 배고프죠. 그러니까요. 그게 약간 좀 그래요. 그럼 뭐 부적을 써야 될까요? 뭐 그렇게 이제 뭐 좀 들고 다니셔도 나쁘진 않아요. 1년에 하나씩 그냥. 예, 그냥 뭐. 솔직히 뭐 몇십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수호신, 뭐 수호 부족, 수호 그런 것처럼 좀 지니고 다녀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어요. 네. 아무리 아버님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해도 남들이 봤을 때는 부럽다고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나 대부분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 보면 부모는 부모 거고 내건내 거잖아요. 그렇죠.
이루고 싶은 마음도 있고 괜히 또 내가 아버지나 부모님한테 더 기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더 이제 다른 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거든. 근데 노력을 했을 때는 결과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본인 봤을 때는 노력을 해도 약간 좀 받쳐주는 힘이 좀 적은 것 같아. 혹시나 그 네. 운동으로 갔으면 어땠을까요? 아, 운동이요? 네, 제가 예전에 운동을 했었다고. 운동 뭐요? 제대로 했었던 건 펜싱이었습니다. 진짜요? 예. 전희숙이랑 같은 동창이었어요. 아니요, 운동으로 갔어도 크게 성공 못했을 것 같아요. 고집이 세가 그래요. 사주팔자 자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됐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을 개명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 예전부터 했었어요. 근데 하긴 했었는데. 네. 생각만? 예, 근데 너무 아버지가 고지시켜가지고 바꿔도 되나? 저희 작은 누나가 지금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큰 누나도 같은 그러니까 윤희인데 그 한자만 바꿨어요. 한자 뜻을. 예, 뜻만 바꿔가지고 그렇게 했고. 네. 사주 오행에 맞춰서 예. 나의 부족한 기운이 이름에 같이 들어있으면 정말 좀 작용은 하는 거. 그런 사람도 내가 점을 보긴 했어요. 정말 반대의 삶으로 너무 잘 살고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제가 봤을 때 본인은 사주가 좀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다시 이름을 좀 바꿔보고 금전하고 관련된 부적, 사업적으로 좀 잘 풀리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해보고 정말 효과 있고 내 삶이 뭔가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거 믿어볼 만하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먼저 장명부터 좀 해보세요. 장명. 네, 아버지 설득하시고. 아, 그리고 이제 40인데 아무리 아버지가 고집세다 하더라도 누나들은 바꿨는데 아들은 왜 못 바꾸게 하는 거예요? 뭐 돌림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돌림자죠. 아, 그럼 가운데 돌림자만 그냥 내비두고 끝에 이름만 안 되나? 아, 끝에입니다. 끝에가. 아, 끝에가 돌림이에요? 그럼 가운데라도 뭐 좀 바꾸거나. 제 그 뭐 친한 친구 돌림자 써가지고 있잖아요.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 안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왜 자꾸 다 돌림자를 쓰라 그럴까 옛날 어른들은.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죠. 옛날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이름 바꾸라고? 제 친구한테 들었어요. 친구도 무당이에요? 아니요. 한번 갔다 왔는데. 어디를? 그 점집에. 아 네네네. 갔다 왔는데 친구 중에 진짜를 조심하래요. 진짜가 아 진짜 네.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이름이 안 좋다 개명할 생각 없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네네네. 그래서 개명할 생각은 없었는데 네.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 뭐 딱히 이제 뭐 행동으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흘려만 들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좀 네. 이름을 좀 바꿔보세요. 네, 깊게 좀 생각이 좀 네. 해야겠네요. 다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